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세계 5대 습지인 아름다운 신천만과 담양 죽녹원을 담았는데요. 죽녹원부터 간단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 담양에서 유명한 떡갈비 전식부터 먹었어요. 소스가 예쁜 야채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게장, 연밥 같은 대통밥이 나오고요. 그리고 조기구이, 유자 소스와 백악향이 환상적인 백악 샐러드, 가오리찜까지. 주 메뉴 떡갈비 못 찍었는데도 대박집입니다. 전라도 상차림 체험 역시 귀엽네요. 이제 죽녹원 입장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 대나무로 빽빽해요. 미술관도 관람하고 한옥 쉼터길로 가볼게요. 이런 한옥에 살면 정말 건강하겠죠? 우와, 대나무 숲이 빽빽히 우거지고 하늘이 안 보여요. 대나무 테마숲으로 들어서면 불꽃이 많아요. 울려 퍼지는 국악구문 노래가 주변 풍광을 더 감상적으로 바라보게 하네요. 대나무 의자 정말 멋집니다. 앉아봤는데 아주 편해요. 조금 내려오니까 잘 꾸며놓은 연못이 보입니다. 나무 다리 길 위로 걸으며 연못을 감상하면 멋졌을 텐데 시간이 없어 주변만 촬영해서 아쉬웠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잎들이 운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멋진 대나무 의자. 정말 집에 갖다 놓고 싶네요. 여긴 사랑이 꽃피는 쉼터. 연인들에게 양보하느라 빨리 찍고 나옵니다. 영화 촬영지네요. 전쟁 영화의 전투 장면을 찍었나봐요. 이제 순천만으로 왔어요. 소망 터널을 통과하면 이렇게 예쁜 보로존이 나와요. 한쪽만 왕 집게발인 귀여운 개가 진짜 살고 있답니다. 용산 전망대를 가서 우아한 습지 전망을 내려다봐야 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어서 주변 워킹만 하기로 했어요.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순천만. 배를 타고 구경해도 되는데 배들이 다녀서 운치도 있어요. 광활한 습지를 온통 갈대숲으로 뒤덮은 게 마치 드넓은 변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갯벌에 집게발이 한쪽만 커다란 붉은 농개가 이동하고 있네요. 망둥어가 가까이 오네요.
드넓은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개와 망둥어의 서식처인 갯벌. 세계 5대 갯벌인 우리의 신비로운 갯벌을 잘 보존해야겠죠? 오늘 두 번의 식사를 마세교장 전라도에서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바다가 가까워 구두보다는 어패류가 주변 반찬이죠. 나물 반찬이 크진 해요. 죽순, 가지, 버섯, 그리고 호박. 해산물로는 삼은꼬막, 생선구이, 동태전, 그리고 돼지고기까지. 종류가 많고 시골의 정겨움과 인심이 푸짐했어요.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행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선 동네 맛집, 멋집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에 감사합니다.